다육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키핑장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그름 다육에서 소개했던 다육이 중에 제가 품어가지고 온 다육이 언박싱 하겠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눈에 딱 띄시죠. 제가 그름 다육에서 진짜 덩치가 큰 다육이들이 정말 매력 있는 다육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요즘에 군생 혹은 대품 다육이들이 눈에 되게 많이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제가 요 헤라는 제가 여기저기 진짜 많은 농장에서 소개 많이 해드렸었는데 요 헤라는 지금 군생 가격이 2만 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분갈이를 해왔고 저도 기본적으로 키우는 헤라가 있어요. 헤라가 있는데 요 헤라가 너무 이제 요 시즌에 딱 나왔을 때 요런 이제 수형으로 나왔을 때 요거를 품어서 그냥 내년 봄이나 이때까지 목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키워놓고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하면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군생이 제가 원래 제가 군생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군생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농장에서 군생 재배하는 게 수지타산이 좀 안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군생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군생 위주로 먼저 이렇게 좀 손이 가는 그런 편이에요. 자, 지금 요 헤라는 목대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제가 키우고 있는 헤라. 자.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이 헤라는 짠 제가 요거 얘가 생장 좀 분지해갖고 지가 이렇게 얼굴 두 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 헤라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요 헤라는 나중에는 볼 때마다 아 요 헤라는 진짜 키우면 이렇게 예쁘구나. 사실 저 댓글에 제 댓글에 헤라가 얼마나 예쁜데요 라고 하신 우리 시청자님 댓글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로 요 녀석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헤라를 하나 사서 키우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요 헤라는 제가 제 키핑장에서 이렇게 쌍두가 된 헤라를 제가 발견을 해갖고 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항상 제 테이블에 앞에 이렇게 딱 놓여 있었어요. 제가 방금 정리하면서 뒤로 내놨는데 항상 제 테이블 앞에 놓여있는 헤라입니다. 다음은 예 진짜로 피치 캔디는 정말 기대가 큰 다육이에요. 제가 요거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짜 요 다육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크다라고 했던 다육이고 요 녀석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피치 캔디도 보세요. 여기 생장 좀 이렇게 엮여있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건 18,000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백분 둘러져 있는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요런 스타일 멕시코 폴덴시스의 그런 어떤 느낌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피치캔디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올가을에 이 피치캔디 얼마나 예쁘게 물드는지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글자글 뜨글뜨글한 요 입 요 녀석은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요 다육의 이름은 베이비 보스입니다. 가격은 만원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외집 겸 9cm 포대에 심겨져 있어요. 입장 모양만 보면은 얘는 약간 알사탕 같고 알사탕 같죠? 알사탕이 좀 더 가까워요. 프리티 우먼보다는 알사탕이 조금 가까운데 이 큰 잎을 보면 또 다르니까 다른 아가 같고 요 녀석이 도대체 너무 부모가 누굴까 너무 궁금하셔서 이제 입장을 조금 더 제가 달구기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예쁜 모습으로 요 녀석이 크겠죠? 베이비 보스는 지금 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다육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요거는 퍼플로즈 지금 18,000원인데요. 요 퍼플로즈는 사장님께서 자부심이 진짜 많은 다육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재고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혹시 퍼플로즈 이렇게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은 구름 다육으로 문의 한번 해보시고 문의하기 전에 이 비교 검색 가능한 사이트에서 검색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께서 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요걸 재배한 농장에서 얘가 재배가 되는 과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거는 진짜로 꼭 품어서 키워보고 싶어. 잘 됐다. 이거는 내가 정말 꼭 키워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다육이었어요. 퍼플 로즈. 정말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고. 가격은 18,000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젤리 아이스 로즈. 요 녀석은 제가 아이스 로즈를, 지금 제가 많이 키우고 있는데? 어딨지? 아이스 로즈. 제 눈에 지금. 딱 띄는 게 없어. 다 어디로 갔어? 그 많은 아이스로즈가. 아이스로즈가 여러분 어떤 색감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심양미가 철저히 흘러넘치는 그런 다육이에요. 딸딸 묵은 휴밀리스처럼 그렇게 묵은 다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젤리형.
젤리 아이스 로즈. 5.5 종자 포트인데 얼굴이 많더라고요. 얼굴밥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군생인데 소형 군생이에요. 요 젤리 아이스 로즈 가격은 8,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판매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는 핑크 스텔라 가격 8,000원인데 이 핑크 스텔라는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갖고 저는 진짜 요 다육이는 오래오래 동안 진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다육 중에 하나예요. 하도 이렇게 이제 가성비가 너무 좋고 아무리 많이 키워도 가격대가 안 맞고 하면 농장에서 재배를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다육이 여러분들 두고두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군생의 가격이 8,000원. 녀석은 지금 8,000원. 그름다육에서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러블리 L 가격은 15,000원. 요 녀석 제가 검색해봤는데 가격이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요즘에 요런 느낌의 신상 다육들이 가격대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는 어떤 사이즈가 엄청 크거나 그렇지 않은데 요 녀석들이 그거는 그만큼 요 다육이가 예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갑니다. 러블리 L 요 녀석은 제가 사이즈를 좀 키우고 싶어요. 좀 크나분의 분갈이를 해주고 싶네요. 다음은 맑은 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은 거야. 얘는 여러분 저는 뭐야 이게 뭐 닮은 거야. 근데 얘가 젤리처럼 된대요. 제가 판매 소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얘가 젤리처럼 되는 그런 아가래요. 진짜 고가에 거래가 됐었던 무슨 아가 뭐 그런 젤리 다육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물이 드는 정말 예쁜 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맑은 아이 요거는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께 강추 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꼭 구름 다육이 재고가 있다면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아이 요거는 12,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번 시간 제가 구름 다육에서 품어가지고 온 다육이 정말 대부분은 다 신상 다육이 이제 군생 다육이를 하도 요즘에 제가 이렇게 군생 제가 오죽하면 그래요. 군생병 대품병에 걸렸구나. 다 예견을 했어요. 다부택도 그럴 날이 와. 이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제가 나는 아닌데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런 날이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생을 좋아하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가성비가 좋아요. 군생이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처음에 결제하는 금액이 조금 커서 애드로 어린아가로 이렇게 구매를 했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얘기를 키워내는 시간을 위험부담을 안고 감수를 하느니 그냥 이렇게 군생을 약간 목대가 생긴 군생을 키우는 게 더 낫겠다 라는 걸 요즘에 어떻게 얼굴 하나 키워내시는 우리 재배농가 농장 사장님들이 좀 이렇게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구름 다육 예쁜 다육이 언박싱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제가 종종 다육이 키우는 소식도 함께 나눌 거예요. 혹시 저랑 같은 시기에 구매했던 같은 다육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서로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행복한 다육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